책은 가장 든든한 재산이고 소중한 꿈을 이루어주는 것 또한 책이라는 포스터의 문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데요. 한국간행물윤리원회가 주최한 2011년 소난에서 공모전 출품작들을 보면 책 읽는 모습들이야말로 세상과의 가장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 소난에서 공모전 당선 작품들 속에서 전해드리는 10월에 읽을 만한 책. 먼저 문학 분야로는 다문화 사회에서 가족의 소통과 사랑을 재치있게 풀어낸 에세이 마이 코리안 델리가 선정됐습니다. 예술 분야와 철학 분야에서는 각각 조선시대 민화를 통해 서민의 정서와 예술성, 유머를 담아낸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와 신의 부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철학서 존재하는 신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역사 분야에서는 국내외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를 소개한 유홍준의 국보순례가 교양 분야로는 뇌과학의 최신 성과들이 문학작품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뇌를 훔친 소설가가 선정됐습니다. 또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사회과학의 기초개념에 대해 설명한 평등, 자유, 권리가 경제경영 분야에서는 8가지 주제를 통해 비즈니스의 정설은 없다고 강조한 비즈니스의 거짓말이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는 한국 곤충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복성 박사가 쓴 우리나라 최초의 곤충기, 조복성 곤충기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어 실용 분야와 아동 분야에서는 유럽의 축제를 생생하게 정리한 유럽 축제 사전과 반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낸 코믹 동화 반지 천년의 비밀을 밝혀라가 선정돼 10월 책 읽기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얘기하면 빠른 속도로 바뀌면서 하여튼 바람같이 변화하는 이런 거로 아는데 이번에 이 책은 아주 그 재미있게 썼어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런던의 그 MBA를 맡고 있는 경영학과 교수님이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기업들이 상당한 정도로 고정관념과 근거 없는 어떤 신화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 기업의 현실과 기업의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는 아주 저로 하여금 기업을 바라다보는 시각을 상당히 바꿔놓은 아주 그런 의미 있는 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책하세요. 책을 온하세요. 2011 소난에서 공모전 포스터 부문 당선작에는 스마트폰 시대의 책 읽기를 강조하는 문구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서 진짜 스마트해지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